파리올림픽 배드민턴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 그런데 경기가 끝난 뒤에 작심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철원 발언을 했습니다. 7년 동안 되게 많은 걸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억누르면서 이 목표를 위해서. 악착같이 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목소리에 힘이 좀 실렸으면 좋겠는 바람에 이렇게 정말 힘들게 바쁘게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을 보고 저도 느끼는 게 많은데 협회가 좀 따라오지 못하는 거에 늘 답답함과 늘 부당함과 약간 그런 게 많이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해소를 못하는 게 제일 저는 답답했었던 것 같습니다. 배드민턴 협회가 상당히 답답하고 부당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네, 그 안세영 선수가 기자회견을 했을 때 기자들 앞에서는 무릎 부상이 심각했었는데 이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대표팀에게 많이 실망했고 앞으로 함께 가지 어려울까라는 작심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안세영 선수는 2022년부터 오른쪽 무릎 통증을 호소했는데 지난 10월에 첫 검진을 받고 재활 진단이 나왔는데 그 부상이 정말 심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재검사 결과 짧은 시간 내에 회복할 수 없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참고 항저우랑 또 파리올림픽까지 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처음에 오진이 났던 순간부터 계속 참으면서 경기를 했다. 물어봐, 너 때문에 진짜 많은 사람한테 미운 살 뻔했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면서 애써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금메달을 따고도 은퇴를 시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배드민턴 업계에서는 이 체육계에서는요. 이거 결국 터질 게 터진 거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배드민턴 협회가 너무 임원 우선 아니었느냐. 그런 이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 예. 2017년 호주 대회 때 같은 경우에 임원 5명이 1,6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비즈니스석을 타고 갔다는 거예요. 자, 임원들은 비즈니스 타고 가고 그렇게 갔는데 그 이제 우승이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서 또 일찍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그 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우승을 했다는 거예요. 어허. 우승하는 그 순간에 임원들은 없었고 미리 예. 가버렸으니까. 예. 또 2018년 중국 세계선수권 대회 당시에는 감독하고 선수들은 싼 이코노미석, 임원들은 비즈니스석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대한양궁협회는 2016년 올림픽 때 선수단이 몽땅 다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줬고 또 대형 전용 캠핑카도 대절해주고 이렇게 양궁협회는 선수들을 위하는데 배드민턴협회는 임원 위주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배드민턴 스타 한 분 있죠? 아마 사진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용대 선수, 전 국가대표. 오랜만에 보네요. 근데 저때 이용대 선수가 한번 아픔을 한번 겪었는데 지금 그 사건도 소환이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2014년에 이용대 선수가 약물 검사 관련해서 절차 규정 위반으로 세계 배드민턴 협회로부터 자격 정지 1년을 통보받았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배드민턴 협회의 실수였습니다. 그 세 차례 도핑 테스트에 불시 방문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협회가 선수의 소재지를 명확하게 보고하지 않아서 참석하지 못했던 거라고 합니다. 결국에 나중에 중재재판소에 항소를 해서 재심의를 통해 아시안게임엔 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인지 안세영 선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선수 선발 잘하는 게 뭐죠? 그렇죠. 양궁. 우리 배드민턴도 양궁처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 부상 관리만이 아니라 그 협회 시스템 자체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는데요. 이 안세영 선수 말에 따르면 선수 육성과 훈련 방식에 있어서 원래는 단식과 복식이 구별해서 좀 체계적으로 짜여 있어야 하는데 이런데 복식에서 전통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니까 복식 위주로만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기는 개인 트레이너를 쓰고 싶은 심정이었다라고 얘기까지 했는데요. 이러한 훈련 방식 역시 1년 동안 근육 훈련 같은 경우는 똑같은 것으로 365일 돌리고 또 훈련 방식이 매년 몇 년 전과 계속 똑같다라면서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크지 않나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예. 자, 이러자 이제 문제가 커지니까 안세영 선수도 SNS에 글을 올리면서 논란을 좀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원래 뜻은 그거 아니었다. 괜히 감독님한테 죄송하다. 그러면서 저런 글을 쭉 올렸고요. 은퇴라는 표현으로 곡해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게 잘 제가 하고픈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 번은 좀 고민해달라라고 하는 어른이 계시기를 믿어보겠습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인도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금메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메달을 따내는 과정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